빠방하이. 세계 3대 미식 국가 중 하나로 손꼽히는 튀르키예. 그러나 프랑스, 중국에 비해 덜 유명한 느낌이죠. 튀르키예 음식 케밥만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몰랐던 신기한 음식들이 정말 많다고요. 오늘 탈탈 털어볼게요. 신기한 튀르키예 음식 문화 탑5 시작하겠습니다. 튀르키예 하면 딱 떠오르는 음식 케밥. 사실 케밥은 불에 구운 고기라는 뜻으로 구이류를 총칭합니다. 그 종류만 300개는 훌쩍 넘는데요. 수시로 거처를 옮겨다니던 유목민들이 검에 고기를 꿰어 구워 먹었던 게 시초라는 설이 유력하죠. 빙글빙글 돌아가는 친숙한 모습, 이건 되네르 케밥입니다. 회전한다는 뜻. 꼬챙이에 향신료를 양념한 커다란 고기를 끼우는데요. 먼저 익은 겉면부터 얇게 깎아내어 얇은 빵에 싸먹는 거죠. 업그레이드 버전은 보드룸 되네르 케밥입니다. 튀르키예 보드룸 지역에서 유래했는데요. 사이사이에 토마토, 양파, 감자 등 야채를 함께 끼워 넣어 고기에 채소가 배어나와 촉촉하죠. 독특한 건 고등어 케밥과 항아리 케밥입니다. 이스탄불 갈라타교에서 쉽게 맛볼 수 있는 고등어 케밥, 빵 안에 고기가 아닌 고등어를 넣는다는, 별로일 것 같지만 고등어와 빵의 오묘한 조화가 꽤 괜찮죠. 항아리 케밥은 튀르키예 대표적인 관광지 카파도키아의 명물입니다. 예로부터 강에서 얻은 붉은 진흙으로 만든 도기에 식사를 해온 카파도키아 사람들. 원래는 커다란 냄비형 도기를 썼지만 개인용 도기를 도입하면서 오늘날의 항아리 케밥이 탄생했습니다. 이 작은 진흙 항아리에 각종 재료를 넣고 뜨겁게 달군 가마에 오랜 시간 은근하게 조리하는데요. 일반 케밥과 달리 국물이 자작하게 우러나와 깊은 맛이 나죠. 그러나 항아리 케밥이 유명해진 건 손님 앞에서 망치로 항아리를 깨뜨리는 퍼포먼스 덕분. 항아리 케밥을 파는 레스토랑 앞에는 깨진 항아리 더미가 수북하게 쌓여있다고. 다음은 19세기 말 이스켄데르라는 요리사가 개발한 이스켄데르 케밥. 얇게 썬 소고기와 양고기, 그 위에 진한 버터를 듬뿍 끼얹는데요. 구운 빵과 토마토 소스, 요거트를 곁들이는 독특한 조합으로 전혀 느끼하지 않다고 하네요. 튀르키예 현지인 최애 케밥 중 하나는 타스 케밥입니다. 따뜻한 비프 스튜와 필라프가 함께 제공되어 둘을 함께 즐기고픈 사람들의 입맛을 사로잡았죠. 아다나 케밥은 매운 케밥, 고춧가루와 매운 양념을 고기에 펴발라 숯불에 구워 내놓는데요. 매운 양념이 양고기의 향을 줄여줘서 인기가 많죠. 달라방 케밥은 다진 고기를 미트볼 모양으로 만들어 튀겼고요. 베이트 케밥은 먹기 좋은 크기 이로 야채와 고기, 빵이 돌돌 말려 나오죠. 이외에도 토마토가 주재료인 도마테스 케밥, 다진 고기로 만든 완자를 빵 위에 올려 먹는 하시와시 케밥, 마지막으로 가지 케밥까지 난생 처음 보는 케밥들이네요. 세계에서 차를 가장 많이 마시는 나라, 영국? 아니요, 튀르키예입니다. 거의 물처럼 마시는 수준인데요. 하루에 10잔은 기본, 한 사람당 1년에 무려 2000잔이나 마신다고. 튀르키예에서 차는 생필품의 영역으로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물가를 관리하는 품목이기도 합니다. 튀르키예식 홍차, 차이, 신기한 2층 차 주전자, 차이 단늑으로 내려 마시는데요. 윗 주전자에는 홍차 잎을, 아래 주전자에는 물을 넣고 진하게 오래오래 끓입니다. 이 차이 단늑을 사용하면 언제나 뜨거운 차를 마실 수 있어서 선호하죠. 마실 땐 먼저 찻잔에 윗주전자에 진한 차를 조금 따르고 아랫주전자에 뜨거운 물을 섞어 적당한 농도로 희석시키는데요. 잔이 투명한 이유도 색을 보고 농도를 조절하기 위함이라고. 너무 오래 끓여서일까요? 차이는 많이 쓰고 떫은 편입니다. 그래서 설탕을 타서 아주 달게 마시고요. 터키시 딜라이트 같은 달콤한 디저트는 필수죠. 아침에 차를 마시지 않으면 하루를 시작한 것 같지 않은 튀르키예인들. 한번 마실 때 서너 잔씩 마시고요. 집에 손님이 오면 아무 따 차를 세 잔씩 내놓기도 합니다. 찻잔에 차가 없어지기 전에 다시 채워놓는 문화도 있어서 더 이상 원하지 않을 때는 차 스푼을 찻잔 위에 올려놓으면 된다고 하네요. 이렇게 차이를 많이 마시는 이유 뭘까요? 튀르키예 사회에서 차이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야기를 나눌 때 없어서는 안 되고요. 일을 하거나 어딘가를 방문할 때 기본적으로 차를 대접받죠. 관공서에서는 차 끓이는 일만 하는 공무원도 있을 정도. 이렇듯 차이는 튀르키예 국민 음료지만 의외로 역사는 짧습니다. 사실 튀르키예는 오스만 제국 시절부터 커피로 유명했는데요. 커피를 재배하는 해외 영토를 잃게 되면서 비싼 가격에 수입해야 했습니다. 부담을 줄이기 위해 튀르키예 정부가 앞장서 국책산업으로 차산업을 육성한 건데요. 재배에 성공하면서 커피보다 홍차를 많이 마시는 나라가 된 거죠. 튀르키예엔 비공식적 남자 전용 카페도 많습니다. 오스만 제국 시절부터 카페는 문화, 철학, 종교가 논해지는 대화의 중심지로 남자들만의 사교 공간이었는데요. 지금도 어떤 카페 안을 들여다보면 남자들만이 가득하죠. 축구 경기를 보거나 카드 놀이를 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아재들이 많다고. 우리나라엔 없는 문화라 더 흥미롭네요.
튀르키예 여행의 절반은 음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길거리 음식도 정말 다양한데요. 피망, 가지, 토마토 등 재료의 속을 비우고 고기와 채소를 채워 찜통에 찌는 요리 돌마. 그중 특이한 건 미디의 돌마입니다. 궁합밥, 지중해, 흑해와 붙어있는 나라답게 해산물이 풍부한 튀르키예 해안선을 따라 있는 모든 도시에서 볼 수 있는 미디의 돌마는 별미 중의 별미입니다. 홍합 껍데기 안에 홍합과 양념한 밥을 채우고요. 다시 껍데기를 덮어 뜨겁게 찌는데요. 맨손으로 홍합 껍데기를 숟가락 삼아 떠먹으면 되죠. 레몬을 뿌려 손님에게 하나씩 건네주는 상인들. 레몬이 자칫 비릴 수 있는 홍합의 향을 제대로 잡아주죠. 가격도 저렴해서 간단한 간식으로 최고인데요. 배를 채우려면 20개 이상은 먹어야 한다고. 미디의 돌마에 코코레치를 곁들여 먹기도 합니다. 양곱창, 바게트, 매운 소스로 볶은 양 내장을 야채와 함께 빵 사이에 끼워 먹는데요. 특유의 냄새로 현지인들 사이에서도 호불호가 갈리지만요. 곱창구이를 즐겨 먹는 한국인의 입맛에 잘 맞는 음식 중 하나죠. 비슷한 음식으로는 이시켄베가 있습니다. 튀르키예식 해장국. 소나 양 내장을 끓여낸 건데요. 마늘즙, 식초, 고춧가루, 후춧가루를 취향껏 넣어 먹으면 되죠. 해장용으로도 최고라는 노점상이나 시장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이 분홍색 주스 뭘까요? 출슈, 수유, 피클 주스입니다. 오이, 당근, 양배추, 양파 등 소금물에 절인 야채가 들어있고요. 강한 짠맛과 새콤함으로 은근 중독성 있다고 하죠. 현지인들은 향이 강한 고등어 케밥이나 양곱창 바게트와 함께 먹는다고 하네요. 호불호 없는 간식은 쿤피르입니다. 쿤피르는 넓고 푸른 바다와 멋진 뷰로 유명한 오르타큐이를 대표하는 음식이지만 거의 모든 동네에 노점이 있을 만큼 대중적인 길거리 음식인데요. 숯불에 구운 커다란 통감자를 반으로 가른 뒤 취향에 따라 다양한 토핑을 곁들여 먹는 튀르키예식 패스트푸드입니다. 치즈, 소시지, 옥수수, 올리브, 버섯 등 토핑의 개수만 10가지가 넘고요. 마지막에 케첩과 마요네즈를 뿌려 먹으면 되죠. 저렴한 가격으로 든든하게 배를 채울 수 있는데요. 생각보다 엄청 큰 튀르키예 감자. 밥 한 끼 먹는 것보다 배가 부르다고. 여행 중 길거리 음식만 맛봐도 하루쯤은 순삭이겠네요. 진하고 강한 맛의 튀르키예 음식들, 은근히 설탕을 많이 넣지는 않습니다. 대신 디저트에 다 쏟아 넣죠. 과자에 설탕을 무지막지하게 뿌리는 걸로 유명하다는. 지나치게 달아서 진입장벽 있지만요, 한번 맛들이면 중독성도 장난 아닙니다. 터키시 딜라이트라고 불리는 로큼도 유명하지만 현지에선 바클라바가 한 수 위입니다. 이스탄불의 유명 바클라바 매장엔 중동 서기부자들이 전용기를 타고 와서 몇 박스씩 쓸어간다는 소문도 자자하다는. 바클라바는 상상 이상으로 답니다. 버터를 듬뿍 발라 층층이 구운 페스트리. 이걸 시럽에 푹 절이는데요. 한입 먹으면 혀가 얼얼해지면서 정신이 번쩍 든다고. 수십 겹의 밀가루 반죽을 만들어야 해서 난이도도 보통이 아니고요. 명절에 온 동네 사람들이 모여 각잡고 만들었죠. 오스만 제국 시절 궁중요리사는 100겹이 넘는 두께의 바클라바를 만들었다는데요. 금화를 떨어뜨려 페스트리의 얇기를 측정했습니다. 이걸 뚫고 금화가 쟁반에 떨어지면 요리사가 그 금화를 획득했다고. 요즘 우리나라에서 핫한 카이막. 우유를 약한 불에서 2시간 정도 끓이면서 표면에 크림을 모아 만든 유제품으로 치즈에 가까운 식감입니다. 이때 남은 진한 우유는 발르슈트가 되는데요. 밑바닥에 꿀을 붓고 따뜻하게 데운 음료죠. 먼저 우유 본연의 단맛을 맛보고 천천히 꿀을 섞어 마시면 된다고. 진하고 부드러운 풍미의 카이막. 최고는 물소젓으로 만든 겁니다. 물소젓 특유의 산미와 신선한 식감이 일품이라고. 주로 꿀을 듬뿍 뿌려 먹는데요. 꿀 대신 바클라마 얹어 먹으면 극락이라고. 우리나라에선 그 맛이 온전히 안 나는 게요. 지방 함량이 높아 꾸덕한 카이막을 만들기에 찰떡인 튀르키예 우유와 달리 우리나라에선 지방 함량 량을 맞추기 위해 생크림을 배합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네요. 우리나라의 엿을 떠올리게 하는 마준. 찐득찐득한 마준을 막대기에 감아주는데요. 알록달록한 과일맛 엿가락 그 자체. 옛날 엿장수처럼 고무를 가져온 아이에게 마준을 줬다고 하네요. 튀르키예식 빙수도 있습니다. 이쯔비쯔. 새하얀 눈꽃 얼음 위에 쫄깃한 젤리와 개철 과일을 올리는데요. 새빨간색의 정체는 장미시럽. 상큼함에 풍미를 더해준다고 하네요. 헬와는 장례식용 디저트입니다. 고인을 알았던 조문객들이 함께 모여 헬와를 만드는데요. 냄비를 불에 올려놓고 한 사람씩 돌아가며 저으며 고인에 대한 추모를 하죠. 그렇게 헬화가 완성되면 다 함께 나눠먹는 풍습이 있다고. 달콤한 걸 먹으면 입에서 달콤한 말이 나온다는 튀르키예인들. 역시 디저트 강국답네요. 튀르키예는 세계에서도 손꼽히는 풍요롭고 비옥한 땅입니다. 농작물을 대충 파묻기만 해도 알아서 자란다는데요. 국제적으로 분쟁이 나도 자국에서 나는 먹거리만으로 버틸 수 있는 몇 안 되는 나라죠. 세계 10대 밀 생산국이기도 한 튀르키예. 이 나라의 미덕은 누구나 빵을 배불리 먹게 하는 겁니다. 식당에선 빵을 무한리필로 내놓고요. 집에 빵이 많이 남으면 봉투에 담아 집 밖에 걸어놓고 누구든 가져가도록 했죠. 중요한 맹세엔 빵을 걸고 할 정도로 빵을 신성시하는데요. 빵과 관련된 금기도 있습니다. 절대로 빵을 버려서
돼선 안 된다는 것. 만약 빵이 땅바닥에 떨어졌을 경우 빵 조각을 주어 존경의 의미로 입을 맞추고 동물에게 먹이를 주죠. 튀르키예에서 요리는 전통적으로 여자들의 일이었습니다. 남자들은 장보기를 담당했는데요. 그래서인지 섬세하고 다양한 기교를 사용한 요리가 많습니다. 일일이 밥을 양념하고 잎으로 말아 다시 소스에 절이기를 여러 번 반복하는 포도잎쌈, 야프락 돌마스, 시어머니들이 며느리를 시험해보는 요리라고 하죠. 튀르키예 미식의 기반은 다문화에 있습니다. 유럽과 아시아 두 대륙이 마주하는 곳에 자리잡아 동서양이 조화롭게 융화됐는데요. 빵을 주식으로 하지만 아시아의 주식인 쌀도 쉽게 찾아볼 수 있죠. 대표적인 게 버터와 소금을 넣어 짓는 튀르키예 식밥, 필라프. 이외에도 동양적인 요소는 많습니다. 튀르키예도 우리나라처럼 좌식 문화였다는 사실, 큰 쟁반 위에 음식을 올려놓고 둘러앉아 먹었죠. 어른이 먼저 수저를 들어야 식사를 시작했다는 점도 비슷하다는. 튀르키예는 종종 주변 국가들과 특정 음식을 두고 기싸움을 벌이기도 합니다.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에 걸쳐 광대한 영토를 통치했던 오스만 제국. 긴 통치 기간 동안 자연스럽게 여러 문화가 섞였는데요. 서로 자기가 원조라고 주장하는 것. 요거트는 불가리아와, 피데는 이탈리아 피자와 원조 싸움을 하는데요. 앞에 나왔던 바클라바도 그중 하나입니다. 2013년에는 유럽연합이 나서서 바클라바는 터키 고유 음식이라고 공식 인증하면서 논란이 종결됐죠. 덕분에 튀르키예의 바클라바 수출액은 50배 넘게 성장했다고 하네요. 참 맛있어 보입니다. 이슬람 문화와 세속주의가 공존하면서 음식도 더욱더 다채로워진 튀르키예. 저도 한번 다녀왔었는데 음식들 진짜 맛납니다. 기회 되면 꼭 가보세요. 마무리. 아직 신기한 튀르키예 문화 탑5 영상을 안 보신 분은 이어서 봐주시고요. 영상이 재밌었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알람 설정 꾹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도 기대해주세요. 요거트?